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클래스! 에이티즈 클래스! 오!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에이티즈 클래스입니다. 2018년 8명의 소년이 칼군무 선보이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부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더니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5위까지 차지! 월드와이드 아이돌로 도약했고요. 이번 앨범 초동 판매량 23만 장을 찍으며 371%라는 성장률을 보여준 글로벌 아이돌 에이티즈 클래스! 오늘은 에이티즈의 맏형 성화 그리고 막내 종호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에이티즈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에이맥스원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개인 인사 더 잘생긴 멤버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종훈 씨부터. 아, 네, 그쵸. 네. 아, 막내. 막내가 그쵸. 아, 네. 막내, 예, 막내야. 최 이사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비주얼을 담당 중인 종호라고 합니다. 성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에서 맏형을 담당하고 있고 비주얼이 되고 싶은 성훈입니다. 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양심이 찔리네, 양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당당한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방송 끝난 직후에 보실 수 있고요. 정말 글로벌 아이돌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유재필 씨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에이티즈 친구들하고 뭐 해적왕 때부터 네, 같이 그렇습니다. 활동을 했고 또 1등 하셨을 때 제가 브이라이브도 또 MC를 그렇죠. 봐드렸고 네네. 그리고 또 정규 앨범 때 또 제가 쇼케이스. 뭐 우린 뭐 가족인가요? 네, 아, 가족이죠. 제가 웬만해서는 님자를 많이 붙이는데 네네. 유일하게 형이라고. 아! 첫형 첫형 그러니까요. 아, 진짜 첫 누나. 아, 소연 누나와 함께. 아, 그렇군요. 어떻게 그때 만났을 때 느낌 좋았어요?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항상 저희가 만나면 막 나인맥스원 팀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 이거 눈물 나네. 이렇게 또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에이티즈가 주인공입니다. 2018년 데뷔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데뷔 가수 그리고 1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08년에는 어떤 곡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데뷔곡부터 10점 만점에 10점을 찍은 그룹이죠. 원조 짐승돌. 2PM의 10점 만점에 10점이 2008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 사람은 일단 성화 형은 이번 활동으로 봤을 때 네, 네. 자기 관리가 10점 만점.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정말 복근 진짜 잘 봤어요, 정화 씨. 진짜. 아니 근데 그 복근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서 우리 성화 씨가 하게 된 건지. 저희가 이제 비비트리핀 안무 선생님들한테 이제 시안을 먼저 봤는데 네. 거기서 저를 담당해 주는 선생님이 복근을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여쭤봤더니 여기서 성화 너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아하.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죠. 아니 그러니까 평소 5끼 먹는 분인데 3끼를 먹으면서 그래서 떡볶이는 아직까지 못 먹고 있어요? 아니면 먹었어요? 요즘
1일 3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인셉션 활동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성아 씨가 떡볶이도 먹고 하는데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파워로 생각하면 종원 씨도 파워가 네.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복근도 욕심낼 복근 종호 가나요? 어때요? 욕심낼 저는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네. 저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아~ 속에서만 끓는 아~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네. 아니 민기 씨 복근이 춤출 때 인셉션에 약간씩 보이던데 민기 씨 어떻게 좀 탐내는 멤버 있었나요? 복근 일단 산이가 엄청 부러워했고요. 아~ 산이 씨 산이 네. 요즘에도 운동 같이 합니까? 네, 요즘에도 같이 하고 산이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고. 그래 아~ 산이 씨 아 그렇구나. 네. 누군가는 좀 탐냈을 것 같아서 예. 다음번에 또 우리 산희 씨의 복근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성아 씨는 그럼 종호 씨 시점 그렇죠. 네. 저는 종호 씨에게 해주고 싶은 게 물론 숙소에서도 너무 잘해주지만 아무래도 무대에서 종호의 모습이 10점 만점에 10점. 아, 아니 감사합니다. 그 표정입니까 목소리입니까 뭐 뭡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면 노래 춤 비주얼 아~ 다 감안하고 있어요. 최고다. 아이고 인간 과직기잖아요. 아유 진짜 예 오렌지 브레이커 네. 10점 만점에 10점이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걸그룹 댄스도 성아 씨가 굉장히 잘 춰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무 습득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원래 저희 춤 안무 배울 때는 가장 속도가 느려요. 아, 헤매요, 헤매. 근데 이제 다른 커버 영상을 보면 이상하게 한 번 보고 그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외우려고 외우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약간. 그렇죠. 저희 춤에 좀 타고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하시면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아, 근데 사실 풀 버전이 좀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어떤 곡 커버했었어요, 걸그룹? 뭐 블랙핑크도 했었고. 네, 되게 여러 선배님들 무대 라비앙 되게... 로즈도 본 것 같고 네, 맞아요. 여러 개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과준미 팡팡 에너지 팡팡 터뜨리는 아홉 소녀죠. 러블리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2018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러밤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노래도 커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춤 안무 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때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알고 아, 계시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박소연의 러브게임입니다. 아, 한 달 전쯤에 종호 씨를 만났었어요. 그 투표 인셉션 네, 투표하느라고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과 다시 한번 러브게임 나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네. 종호 씨의 그 말에 성아 씨가 손을 번쩍 드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거 오. 네. 근데 그때 왜 손을 그렇게 번쩍 뭐 어떤 단어에 꽂혀서 손을 번쩍 드셨는지. 일단 여기를 너무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 왔어. 성아야 잘 왔어. 어, 아니 종호 씨하고 합이 좀 잘 맞아서 욕심났던 게 아니었어요? 뭐 아 글쎄요. 아 종호 씨는 아니고 우리 서현 선배님 보러. 아니 뭐 러브 게임에 왜 나오고 싶었습니까? 라디오를 평소에 좀 좋아해요? 일단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아 제가 그러면 오늘 안 모셨으면 이 마음을 모를 뻔했네요. 아 그렇죠.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팔꿈치가 그때 좀 많이 상처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영상 봤는데 지금 괜찮으신지. 아, 지금 이제 제가 아토피가 잠깐 있어가지고 그리고 팬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네. 너무 걱정할 거 아니고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에이티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게 마음에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우리 종호 씨도 다리 다치셨었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정말 건강하네요. 네, 지금은 네. 너무 안타까운 때 많았죠. 그냥 네, 앉아서 다행히. 하고 앉아서 또 진행하고 막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08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기호강 보장하는 세 사람의 하모니가 돋보였죠. 워너비 소몰이 창법 SG 워너비의 라라라가 2008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라라라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귀호강을 책임지는 보컬 실력, 눈호강을 책임지는 칼군무, 거기다가 완벽한 팀워크까지 최고의 삼합을 가지고 있는 팀이래요.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월드 아이돌 ATG가 2018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에이티즈! 이 곡입니다. 인셉션 들고 있습니다. 팬 투표로 타이틀곡을 정했던, 그래서 저도 여기에 투표를 했던. 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꼭 인셉션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인셉션 투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성아 씨가 박나래 씨를 만나러 갔는데 네. 박나래 씨가 또 땡스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되게 신중하게 골라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네. 아, 저 이제 드디어 또 땡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가 한편의 영화 같은데 촬영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고 어려웠던 씬이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퍼레이드카가 이렇게 등장하는 씬이었는데 예. 거기 아무래도 촬영장이기도 하고 되게 조명도 많았다 보니까 저희가 딱 가만히 서서 딱 멋있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벌레가 많았어. 아니 벌레가 앞에까지 왔어요, 막? 네, 저는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고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그 전기 그걸로 이렇게 한두 번만 왔다 그러면 틱틱틱틱틱틱 정도였었어요. 엄청 많았네요. 네. 그래서 벌레가 함정, 너무 힘들었다. 네, 성아 씨는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무신이 저희가 춤이 이제 격하고 좀 멋있다 보니까 이제 군무신을 찍는데 날씨가 또 엄청 더웠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 더위를 참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위가. 종원 씨도 땡스였나? 불 있는 데서 네, 촬영한 거 그때 괜찮았어요? 네, 그때는 오히려 옥상이어서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오히려 불이 꺼질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 벌레만 없으면 되네요. 종호 씨는. 네, 전 벌레만 없습니다. 네네. 성아 씨는 그 종이 날리는 씬들은 금방 촬영이 됐습니까? 꽤 NG가 많이 났었는데 이게 그 앞에서 또 바람을 쏘시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이랑 이제 바람이랑 제가 이제 3일치가 되는 거를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겠더라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요. 근데도 명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인상적인. 이 뮤비가 그 공개할 때마다 요새 최초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 천만 뷰를 최초로 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18이 한 번 놀랐어요. 네, 한번 놀랐어요. 인셉션 때도 이제 하루 만에 천만 뷰를 기록해서 놀랐는데 땡스는 이제 어쨌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SNS를 보다가 천만 뷰 달성돼 있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에이티니한테 ASMR로 ASMR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I'm in love까지 한번 좀 부탁드려요. 좀 부탁드려요. 말스 ASMR 에이티니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I'm in love.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마스크 썼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ASMR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면 표정 연기고 이러면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ASMR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성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계속해서 2008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누가 뭐래도 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미쳐
다섯 연하남들의 당차면서도 귀여운 데뷔곡이었죠. 빛나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가 2008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 흐르고 있습니다. 요 부분만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종호 씨? 아, 네. 누난 너무 예뻐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려요.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와! 이 센스 정말 역시 메보 메보. 한 소절을 부탁했는데 계속해서 불러주는 센스. 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성아 씨도 한 두 소절 부탁드리면 뭐 공허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공허에 오디션 곡이었는데. 네, 그래서 막 정말 그 의미 있는 곡이잖아요. 네. 그죠? 래퍼에서 그쵸. 이 보컬이 네. 된 정말 의미 있는 곡인데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는데. 네. 우리 에이티니 카메라 보시고 한번. 그러면 약간 래퍼 느낌으로. 래퍼 느낌으로.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내 마음처럼 공허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 오 예. 따라따따따따따 baby don't worry. baby don't worry.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와. 아 뭐 종원 씨는 이거 뭐 짜고 온 거예요, 두 분이? 아니 아니요. 아 애드립으로. 갑자기 아 짤 수가 없는 게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거여 가지고. 아 정말 호흡이 딱딱 맞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이 곡 듣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곡으로 이 KQ 엔터테인먼트 그쵸 결정적으로 이제 합격하게 된 네. 곡이죠. 의미 있는 곡이라서 네. 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네. 좀 특별하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강렬하고 시크한 컨셉까지 찰떡으로 소화했습니다. 다채로운 이달의 소녀가 2018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시크하고 강렬한 무대도 있지만 사실상 소녀적이고 청순하고 또 애교 있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만마애교 우리 또 성아 씨, 아 종호 씨 만마애교 만마. 네네 사실 종호 씨가 또 챔피언이거든요. 다섯 표 받아가지고 챔피언 됐는데 그때 소감 어땠습니까? 제가 챔피언이 될 줄 몰랐는데 네. 알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 해드릴게요. 만마애교 부탁드립니다. 앞에 제가 해드릴게요. 종호야 너 좋아하는 거 사왔어. 종호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밥 먹어. 뭔데 밥. 밥 먹어. 쇠고기 국밥이야. 맘마? 이 눈이 포인트네요. 눈을 감다가 맘마?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에이틴이 볼 수 있게 우리 성아 씨 잘 부탁드립니다. 성아 씨. 네. 네. 성아야 너 좋아하는 감자칩 사왔어. 빨리 와 빨리. 감자칩? 빨리 감자칩 여기. 맘마? 아 이겁니다 여러분. 요 맘마. 네 아이들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 성아 씨가 예 네. 말투에 맘마 네. 이렇게 맘마? 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또 많은 멤버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아 요거 혹시 따라하실 분들한테 팁 있나요? 맘마 애교를 잘하는 방법. 굉장히 내가 아가 같았다 생각하고. 그렇죠. 아 연기하듯이. 네 맞습니다. 종우 씨도 팁 하나 전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요. 아무래도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네.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그렇죠. 이거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8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중독성 강한 후렴은 물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넘사벽 걸그룹이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가 2008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폭풍 성장하고 있는 에이티즈의 종호 성화씨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에이티즈 러브게임 혹은 에이티즈 박소현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네, 이분들의 MBTI는 CUTE, 큐트라는 게 학계 정설. 와우. 오마이걸 유닛, 오마이걸 바나나가 2018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바나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흐르고 있고요. 성화 씨가 아니라다니까 이 안무를 알고 있네요. 이야, 예, 모르는 안무가 없네요. 안무를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안무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오마이걸 바나나는 유닛입니다. 첫 유닛 효정, 비니, 아린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효정 씨가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큰 사랑받고 있어요. 예, 100만이 넘은 걸로? 실버 버튼 이미 받았고 예, 굉장히 큰 사랑 받고 있는데요. 너튜브 하시잖아요. 네. 네. 아니 종호 씨는 특별히 그 드라마 OST만을 네, 좀 커버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커버를 하는 것보다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색다르다고 생각을 이야. 했고 또 저는 그 촬영을 그 드라마 촬영지에 가서 직접 하고 있어가지고 좀 색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색다른 거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그렇게 커버를 그쵸.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네. 생각나는 뭐 커버 앞으로 예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한 곳 중에서 뭐 백예린 씨거나 아이유 씨거나 그러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고 네. 좀 많이 좋아했던 노래를 한 거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 그쵸. 최초 공개. 누구 건가요? 제가 너였다면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나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 소절만 살짝. 아, 두 소절부터 주무시는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두 소절. 네, 알겠습니다. 5, 6, 7, 8.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진짜. 이거 찍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튜브에 네. 한번 네. 정승환 씨를 모십시다. 와. 한번 모셔가지고 대박.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커버를 잘해주는데 정승환 씨한테 한마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정승환 선배님. 아,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같이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 예능에 한번 같이 찍었던 적이 있어서 예. 그때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이 말을 못했어요.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네. 흔쾌히 잘 찍어주시고 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만남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나면 러브게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예, 왜냐면 종호 씨의 꿈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길 저는 응원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성화 씨는 네. 그 합방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뭐 멤버들이랑 예를 들면은 제가 예 여상 씨나 뭐 우영 씨나 이렇게 같이 합방 계획이 있어요? 그 구성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예. 이제 우영이는 요리하는 컨텐츠라고 예. 먹우영 상이는 예. 먹는 컨텐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ASMR 채널로 불러서 예. 우영이 요리하는 걸 소리를 담고 그렇죠. 찬이가 먹는 소리까지 담으면 예. 이제. 셋이 같이 그 옆에서 종호 씨 OST 불러요. 네, 아, 너무 좋죠. BGM으로 너를 만나. 네. 아 그럼 이제 최고일 것 같아요. 예. 아 성화 씨도 한 두 소절만 아이유 씨 무릎 됩니까? 무릎.
이거 정말 예. 다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무릎 좋죠.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여기 러브게임에서 우리 에이틴이 여러분께 두 소절 부탁드립니다.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네. 뭐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우 나 갑자기 잠이 와가지고 잠들어지게 계속 듣고 싶은 그런 감성이에요. 이것만 딱 녹음해서 딱 밤에 잠 안 올 때 틀어놓으면 잠이 쉬르르 오. 진짜 잠 안 올 때 우리 성화 씨의 그 ASMR 듣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것도 여러분이 밤에 잘 때 딱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계속해서 2008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여전히 핫한 분들이죠. 예쁘고 멋지고 매력까지 철철철 넘치는 원더걸스의 So Hot이 2008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원더걸스 So Hot 흐르고 있습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이 무대를 블랙핑크가 커버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에릭남 씨가 여기 러브게임에 나와서 네. 인셉션을 영어 가사로 와. 불러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활동하면서 혹시 에릭남 씨 못 만나셨어요? 제가 에릭남 형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네네. 활동 때 맞아요.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노래도 같이 하고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네네. 너무 저희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네. 잘 됐습니다. 에릭남 씨가 그때 한참 우리가 인셉션에 관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정승환 씨입니까? 어렵다 어렵다. 에릭남 씨입니까? 네, 내 맘속에 1위는 현재 1위는 누구누구누구누구 성화 형이랑 듀엣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간다고요? 네, 나중에 네. 뭐 차차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화 씨를 선택한 거죠? 에릭남 씨랑 정승환 씨를 빼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멤버들과 다 같이 네. 노래를 하는 게 네. 잘 피하시네요. 우리 정훈 씨. 만약에 두 분이서 유닛 네. 두 분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네. 혹시 뭐 어떤 무대 하고 싶어요? 저희가 또 연습생 때 둘이서 듀엣곡을 연습을 좀 했던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해볼 수 있지 않아. 왜냐면 또 팀에서 유일한 발라드 감성 두 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컬이 뭐 워낙 좋으니까 네. 두 사람은 보컬로 승부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 무대 꼭 볼 수 있길 바랄게요. 성화 씨는 혹시 함께하고 싶은 선배 뭐 뮤지션이나 에이티즈 음악 항상 이든 씨하고만 이제 작업을 네. 하시는데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선배 있어요? 저는 사실 롤모델이 이제 샤이니 태민 선배님이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그 음악을 좋아하고 또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만나뵙기라도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영상 편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태민 씨를 근데 이번에 땡스 활동하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미리 좀 남겨주세요. 저번에 사실 한번 뵀었는데 너무 잘 인사 받아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드리고 지금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태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태민 씨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길 바라고 이번 무대도 직관할 수 있길 바랄게요. 너무 좋겠다. 예.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스트레이키즈라는 음악 장르를 개척하는 분들이죠. 자체 제작돌 스트레이키즈가 2018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신메뉴 흐르고 있습니다. 신메뉴 사실 요리도 성화 씨가 잘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우영 씨하고 네. 이렇게 같이 뭐 대결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네. 언제부터 요리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신념 하나로 살기 위해서 요리를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료나 이런 거 놔주시고 가주시면 제가 이제 해먹고 많이 그랬어요. 네. 아니 떡볶이 그때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떡볶이 먹었고 네. 요즘에 신메뉴 뭐 꽂힌 거 있습니까? 요즘에 사실 막... 어제 우영이가 네.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뭐... 저희한테 감자전을 해줬어요. 아, 맞아요. 감자전. 근데 그 감자전 그냥 네. 가루 있는 거로 했어요? 아니면 직접 이거 직접 갈아가지고 깎고 와. 해가지고 전분 이렇게 물 다 빼고 해가지고 와 그러면은 그거 와. 진짜 많이 갈아야 네, 맞아요. 조금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갈아요. 이거 다 갈았어요? 우영이가 네. 그날 운동 다 했다고. 와 감자전을 네, 야, 진짜 맛있었어. 그 정도면은 진짜 너무 고마운 네, 동생인 거잖아요. 네. 아, 감자전에 요즘에 꽂혔다는. 네. 아 정호 씨는 그 감자전 못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네.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먹었는데. 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진짜로 맛있었어요. 그게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네, 많이 맞아요. 갈고 요만큼 먹으니까 네, 힘든데, 어, 대단하시네. 어, 감자전 또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예.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소할 때 그 성아 씨만의 순서가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그 앞과 뒤가 돌돌이로 시작해서 돌돌이로 끝나는 좀 특별한 순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돌돌이 용도는 뭐고 뒤 돌돌이 용도는 뭐예요? 이제 앞에 돌돌이 용도는 처음 먼지가 이제 날리지 않기 위해서고 예. 마지막 돌돌이 용도는 이제 그 어쨌든 그 청소기에도 남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이제 터는 용도인데 요즘에 살짝 초심을 잃어가지고 아~ 한 번만 하나요? 요즘 살짝 내려놓고 있어요. 아 요즘에 내려놓으세요. 네. 예, 활동 기간이니까 예, 땡스 끝나고 예, 네. 다시 또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네. 어 그리고 성원 씨가 가끔 종호는 막내지만 형 같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또 근래에 느낀 거 있었어요? 요즘에도 확실히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성숙해지고 오. 형들을 챙겨주는 이 마음이 요즘 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아, 종호 씨가 끄덕이고 네. 네 당연한 말이지 하고 계시고 있어요. 솔직히 약간 데뷔 전에는 좀 진짜 애기애기한 네. 모습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되려 잘 챙겨주고 약간 아유. 멘탈적인 부분에도 저도 동생이지만 상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 종호 씨 네. 이런 형이 좀 힘들거나 버거울 때 있었습니까?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긴 네. 하지만 제가 연습생도 제일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그때 저도 똑같이 힘들었던 부분을 형들도 똑같이 겪고 있거나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겪었는지 아.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덜게 예. 해주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항상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 왜 참 리더 같아. 보통 네. 리더들이 이런 인터뷰 하거든요. 근데 막내가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데 아 정말 네. 빛나는 막내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아 씨 좀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예, 부탁드립니다. 제 소유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08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이분들 매력의 늪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레전드 아이돌 동방신기의 주문이 2008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주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네, 개그우먼들끼리 뭉쳐서 판 제대로 벌렸습니다. 개성 뚜렷한 개가수 셀럽5가 2018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셀럽5의 셀럽5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둘째 이모 김다비를 비롯해서 또 신봉선 씨도 북캐릭터 이름 있고 뭐 여러 네. 그 애칭들 캡사이신 애칭들이 있잖아요. 두 분도 우리 에이틴이 여러분들이 붙여준 많은 뭐 별명과 애칭 수식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뭐 명창곰젤리도 네. 있고 앵그리버드 있고 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뷔 초 때는 그냥 뭐 쫑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진짜 그 명창곰젤리라는 그 수식어는
어, 어떻게 그렇게 지어주셨는지. 네. 마음에 들어요. 명창 공젤리. 곰. 원래는 그 브랜드명을 써가지고 네. 네. 이제 브랜드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아. 곰젤리라고 그렇죠. 되는 곳에서는 이제 핫땡보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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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예 브랜드 네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곰젤리로 나갑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성화 씨는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 저는 원래는 떵화라고 해서 아, 좋아했는데 아, 떵화. 요즘에는 제 이름의 성의 성이 별성이에요. 별성, 예. 그래서 에이티님 분들이 이제 그냥 별아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되어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한자로. 네. 근데 별아. 네. 오 괜찮은데. 하하 선배님이 잘 불러주실 것 같아요. 별아. 별아. 아 그게 좋다니까 별아. 하하 씨가 부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 네. 종호 씨 별아 한번 다정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눈 마주치시고 예. 별아. 곰젤리. 아,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수식으로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자,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8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는 뮤지션이죠.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의 유고거리 2008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유고걸 흐르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네.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종호 씨 네.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또 우리 성화 형이랑 함께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발라드 예. 파하고 또 약간 네. 감성적인 파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즘 빠져 있는 프로그램인 비긴 어게인을 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감동이다 진짜. 네. 비긴 어게인. 네 제가 성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성화 씨 혹시 탐나는 예능 있어요? 저도 종호랑 생각이 같아가지고 놀랐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성화 너가 꼭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 비긴 어게인에 출연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원하고 있었는데 네.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거기 나가면 부르고 싶은 곡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 두 소절만 할 수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을 네. 기게 된 풀 버전으로 이제 불러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발 좀 그 꿈이 네. 이루어지길 제가 이야. 진짜 매달 기도할게요. 그 풀 버전 부를 수 있게. 종호 씨는 혹시 거기 나가면 부르고 싶은 곡 있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 팀 선배님의 네. 사랑합니다라는 아, 노래. 언젠간 한 번쯤 제가 그 노래가 제 첫 연습생 합격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의미를 담아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살짝 맛보기는 오늘 어떻게... 맛보기로 그냥,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정말 그냥 해외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냥 편안하게 어, 네, 한번 예, 거기 야외다 생각하시고 불러주세요. 5, 6, 7, 8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야, 언벌리버블 명창 곰젤리. 여러분 이래서 명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마스크를 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맞습니다. 얇은 마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명창 곰젤리가 해냅니다. 아, 이번 숨 쉴 때마다 계속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힘들죠. 이게 지금 호흡이 사실 저희가 들이마실 때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비긴 어게인에서 이 무대 볼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에이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8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매번 역대급 컨셉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2018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덤디덤디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에이티즈 땡스 여러분 활동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화 씨 저랑 처음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일단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 네. 행복했어요. 그때 손 든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 전혀 후회. 예. 못한 얘기 없어요. 저희가 이제 땡스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텐데 에이티니 분들 이제 저희 에이티즈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SMR로 에이티니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에이티니 I love you. 야, 잘한다. 잘한다. 종원 씨 오늘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정말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그때 여기 박선 선배님 만나러 왔을 때 꼭 한번 나오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 예. 땡스 활동 마무리까지 건강하게 잘하고 아프지 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땡스. 감사합니다. 땡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